살짝 얼려가지고. 열무가 안 익었어야 돼. 짜장떡볶이보다 진짜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인스타 정말 많은 분들이 갑자기 팔로우 해주셨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식단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일상 계정 DM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식단 계정에 안 올리는 뭐 간식이나 먹는 것들도 일상 계정에 그냥 스토리에 올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눌러오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만찢 국밥. 예전에 분약현미 떡볶이 먹었을 때 먹었던 만두인데 맛이 없다 했잖아요. 여전히 맛이 없어요. 이거 아임닭거 먹어볼게요. 이거 제가 닭가슴살마트에서 그냥 있길래 사와본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요거 드레싱은 요거예요.
그리고 원래 스콘으로 탄수화물 채우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거 사다 주셔가지고 이거를 먹는 대신 스콘을 안 먹고 닭가슴살 양을 줄였어요. 만든 것부터 먹어볼게요. 짠! 닭가슴살 소세지, 닭가슴살 핫도그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매콤 오징어 만두, 닭가슴살 튜브, 닭가슴살 스테이크, 곤약 현미 가래떡, 닭가슴살 현미볼, 커피자, 이거는 송후추 닭가슴살, 이거는 현미 누룽지,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사본 도시락, 이거는 두부 티라미수. 여러분, 저 참외 깎아왔어요. 참외가 화장실 자주 가게 하는데 최고예요.
아, 진짜.